도심 비가 와도 도심 밑에 있는 땅 속에는 물 한 방울 안 내려와. 아스팔트 땅 하수도 내려와. 그래 땅 밑에는 전부 사막이 되어있어. 땅이 지금 땅 중에 서울 땅 속에는 사막이 되어있어. 사막. 그리고 그 심각한 품을 사막에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항상 우리 몸 차고 도는 게 도시잖아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여성인데 뭔가 하면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그럼 모든 여성성을 가질 때 이 사회도 전부 회복시키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삭막해지면 에너지 자체가 죽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노예되는 생각도 겸허한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 패턴이. 그럼 주장한 핵심도 일상생활로 표현해내면 그런 에너지로 막고 나가자면 우리는 첫째 상대방을 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잘한 분이 박종환 씨. 백북의 박종환 선생님이 매우 다른 사람 한님이라고 했어요. 한님. 한님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죠. 나중에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오전에 제가 저기 청사단에 있으니까 얼지로 사과 예, 1번 출구로 오셔서 오세요. 예. 아, 그래. 네, 이런 내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지금 예, 회의 중입니다. 네. 남자는 결과밖에 모르지만 여자는 과정과 수단과 방법을 알아. 모든 행동의 말 속에 그래. 어떻게 보면 막 많이 하는 자세라는 것 그게 아니라 수단은 가정 전체에 빠져서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인데 남자는 결론만 이야기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알게 되고 아 여신이 창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 시대 때 신이라는 건요 어떤 것이 신이냐면 로마 시대 때 음악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예술을 잘하고 아니면 너무 열심히 지금 좀 신이에요. 디바인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예수입니다. 그 사운드에서 노예는 사람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편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신 같은 사람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자꾸 예수 이름만 생각하니까 큰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느 누구나 거슬을 들을 수 있는 말로 회복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너무 잃어버리니까 그 시대 상황을 배제되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대로 살지는 거죠. 그 참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사랑이라는 호가 고인이라는 말인데 고인은 당신을 하나님같이 해봅니다. 이 말만 실천해도 쟤는 반으로 잡고 누구였습니까? 당신 하는 것이 보면 여기 어떻게 사기치고 도둑이 살겠어요? 바로 그 말은 저 주관성, 객관성이 또 나에게 주어질 때 또 나의 또 다른 객관성에서 나의 주관과 제 주관이 맞닥뜨려 새로운 세대를 열립니다. 좀 멍청하죠? 지금 50일까요? 아니, 그럼 이제 다 오셨거든요.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